자,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하중하에 하중하에서 단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. 단조를 안 해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게 시험 문제 쓸때 어떤 피로라든지 했을 때 이런 게좀다 외수 피로 다 이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단조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요겁니다, 요거. 자, 예를 들어갖고, 이게 단조 금형입니다. 반을 이렇게 딱 잘랐는데, 요 안쪽에서 어떤 CV 조인트라든지 뭐 저런 게다 이게 성형이 되는 단조가 되는데, 요게 금형이 있고, 그 다음에 요 밖에 요 금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, 뭐 어떤 데는 스트레스 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. 스트레스를 주는 링, 동그라니까 링. 이게 없으면은 단조 칠때이 금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 100여 개 때려버리면은 크랙 쫙 가버립니다, 이게. 왜냐하면은 오프닝 모드, 그 다음에 테어링 모드, 슬라이딩 모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요 링을 요 링을 요 그림을 요 그린다면은 요 밖에서 압축 잔류 응력을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압축장 컴프레션. 혹시 여러분들이 손목에 고무밴드를 쫙 감아버렸습니까? 꽉 조이는 느낌 들잖아. 그 다음에 상처가 이렇게 쭉 벌어 꺼졌다 그러면은 고무밴드, 뭐, 데일밴드에서 고무밴드 꽉 묶어버리면, 붕대를. 상처가 딱 아물어버리죠. 딱 다쳐버리지. 더 이상 이게, 상처 진행되지 않고. 똑같은 의미로, 요 스트레스 링은 어떻게 하냐면은, 엮는 방법은 하나는 압입. 요 냉간 압입. 2번은, 열간 압입인데, 열박음이라고 하지. 냉간 압입은 뭐냐면은 여기 이게 압입 공차를 줘가지고 압입 유압 프레스로 박아버립니다. 강제로 테이프 줘갖고. 그다음 두 번째 열박음은 뭡니까? 이걸 배치로 속에 딱 넣어놓으면은 열을 가하면 열팽창 때문에 열팽창도 쭉 늘어나지. 쇳덩어리 열팽창 하죠, 그죠? 쭉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넣고 난 뒤에 식혀버리면 꽉 잡아버리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압축 잔류 응력을 줍니다. 이거는 단조 금형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저겁니다. 스트레스 링입니다. 그래서 제가 특히 요거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크랙이라든지 저 피로 파괴라든지 뭐 그런 게 했을 때 이런 것도 레시피로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.